육지와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푸른 경계의 섬.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작고 가파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섬이기도 하죠. 20여 년 전 독도 평전을 집필한 이래 소설가 김탁화는 줄곧 독도의 삶과 역사에 천착해왔습니다. 저 쇠물닭이 있는데요, 쇠물닭. 저기 풀숲에 지금 숨었어요. 그 섬진강가에도 저 쇠물닭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 보면 애들이 물가에 이렇게 풀숲에 잘 숨거든요. 근데 독도에 저 쇠물닭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습지나 저수지에 있어야 할 쇠물닭이 이곳에 있다는 건 이동 중에 낙오했거나 조난당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5월의 독도는 강고한 괭이 갈매기들의 영토죠. 쇠물닭이 나왔는데 갈매기 옆에 있던 갈매기가 막 공격해가지고 부풀이로 계속 쪼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바위 뒤로 도망가가지고 숨었는데 계단 계단마다 피고 지는 생명의 서사. 이름 앞에 섬자가 붙었다는 건 섬 고유종이란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섬에 고립됐지만 대를 잇기 위해 필사적으로 꽃잎을 펼치는 섬초롱꽃. 섬 괴불 나무도 가파른 벼랑을 따라 무성하게 털을 잡고 새들을 불러들입니다. 아이고, 야, 너무 이쁘네요, 아주.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네요. 남방계 조류에 속하는 녹색 비둘기는 길을 잃고 표류하다 이곳에 머물게 됐을 겁니다. 이 녀석들이 그나마 여기 머물 수 있는 건 배를 채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록색이어가지고 나뭇잎하고 구별이 안 되네요. 네. 그냥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네. 굉장히 희귀종입니다. 대양을 오가는 새들의 길목. 뛰어난 사냥꾼인 매는 매순간 눈을 번뜩이며 지치고 낙오된 새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이 독도에 오래전부터 털을 잡고 살았으나 사라져버린 거대한 포유류가 있습니다. 삼형제 굴이나 촛대바위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서 강치잡이를 했다는 게 확실합니다. 강치를 지금 포획해가지고 쭉 늘어놓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묶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4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독도 강치였습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나 만날 수 있고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다 사자. 물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면서 인간이 발을 딛기 전부터 독도의 바다를 누비고 또 호령하며 살았을 강치.
그런 강씨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작은 독도를 무대로 4만 마리가량 살고 있었습니다. 뭐 잡아서 팔아서 돈이 된다고 하면 뭐 어린 강치부터 장성한 강치들을 다 이렇게 건물로 잡아들여가지고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그 건물에 걸린 강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 어딘가엔 독도 강치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서도 뒤편에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 작은 물길로 이어진 이곳은 옛 어부들이 강치의 옛 이름인 가재들의 소굴이라 하여 지금도 가재굴이라 부릅니다. 습하고 어두우며 적막함으로 가득한 굴 내부. 얼마 전 내린 비로 토사가 바닥을 가득 메워버렸지만 그동안 이곳 가재굴에선 수많은 강치뼈들이 발굴됐습니다. 가재들이 뼈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아마 실제 가재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와서 지내서 휴식했을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아마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강치뼈는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다량 발굴됐습니다. 동해 곳곳이 강치들의 무대였음이 확인된 것이죠. 이것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발굴된 몇 개의 뼈들을 통해 처음 복원해 본 독도 강치의 모습입니다. 몇 개의 골격으로 마주한 독도 강치. 유전자 분석 결과 독도 강치는 200만 년 전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에서 분화돼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평양을 건너 동해로 들어왔고 독도와 쿠릴 열도 등 동북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았다. 그 바다는 푸르고 깊었다. 차갑고 따뜻한 해류가 만나 섬 주변을 소용돌이쳤고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이압집산했다. 독도 강치가 발견한 새로운 무대였다. 육상 포유류에서 바다의 사냥꾼으로 경계를 넘기 위해 그들은 발다리를 지느러미로 진화시켰다. 사냥 감각의 중추는 물의 파동을 감지하는 긴 수염이다. 그렇게 강치는 독도의 해류와 지형을 익혀나갔고 암수가 만나 가족을 이뤘으며 거대한 공동체는 독도 해양 생태계의 주축이 되어갔다. 무태 올라 숨 쉴 수 있는 너럭바위가 많아 강치들이 더없이 살기 좋았을 독도. 강치의 눈높이로 바위 위에 올라봅니다. 물에 살지만 폐호흡을 했기에 숨 쉬거나 출산을 위해 강치들은 반드시 바위에 올라야만 했죠. 이 가재들은 바다에서는 정말 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면
뒷다리가 짧아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아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득했을 강치들의 모습. 이것이 영상으론 유일하게 남아있는 1938년 독도 강치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강치들은 1904년부터 비싼 가죽을 얻기 위한 일본 어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남획되기 시작합니다. 어미 강치는 물론 젖먹이 새끼까지 예외가 아니었죠. 당시 일본의 화폐 가치로 마리당 소 10마리 값에 달했다는 독도 강치. 자료에 의하면 독도 강치는 1904년부터 매년 2천여 마리씩 남획되다 1940년대에 이르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던 독도 강치의 순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6월 8일 세 개의 편대가 날아왔는데 서도 방향에서 동도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미역 채취가 한창이던 어느 날. 어민들은 미역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비행기의 날개에 그려져 있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둥근 푸른 바탕에 흰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언에 의하면 120m, 뭐 160m 아래까지 날았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고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폭격에 참여했던 비행기는 모두 20대였습니다. 그때 B-29 비행기 한 대당 4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어민들에겐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그 정체가 미 공군임이 밝혀졌고 추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죠. 당시 보도에 따르면 어선 침몰 23척, 사상자 24명. 이는 미 공군이 독도를 사격 연습 구역으로 정한 데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부 수립도 안 됐던 혼란기. 어느 누구로부터 미 공군 폭격장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하나 통보받지 못했던 어부들. 독도는 그렇게 신냉전 시대 개막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1947년은 냉전이 이제 격화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B-29 비행기가 최대 장거리로 날아올 수 있는 그 거리, 냉전과 소련의 남하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비행과 폭격 연습으로 이 독도가 최적지였다. 홍성근 박사는 당시 폭격을 목격했던 어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비사를 추적하고 현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물골 위쪽에 한번 터지고 그리고 이 삼형격을 주변에도 터졌는데 여기에 주워봤던 어민들이 삼형격 굴바위 구멍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폭격의 흔적이 지금도 남았을까요? 삼형격 굴 앞에도 있었고 독립문 바위 쪽, 그다음에 해녀바위 좀 깊은 수심, 그 닭바위 그 사이에 육안으로 본 거는 다섯 군데인데 한쪽은 좀 포탄이 좀 짜개져 있었고 두 개는 큰 포탄이고.
독도 바다만 1000회 이상 잠수 경력을 갖고 있는 김동식 감독은 그동안 독도 바다에서 직접 목격한 폭탄만 여러 개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찾아간 해녀바위 근처의 수심 30m. 자리돔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육중한 쇳덩이는 한눈에도 폭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크기. 양손으로 안아도 손끝이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폭탄의 잔재는 육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폭탄들은 2차 대전 때 많이 사용된 폭탄이라고 합니다. 과거 KBS 제작팀에 의해서도 몇 차례 발견된 적이 있는 폭탄의 잔해. 하지만 그 정체까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이 폭탄의 경우에 좀 뚱뚱한 형태의 폭탄이었고 ANM 65 범용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 폭탄의 경우에는 한 개당 454kg 되는 폭탄이 76개 나 여기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손상들이 있었겠습니까? 폭탄 투하는 1948년에 이어 1952년 또 한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동해를 둘러싼 냉전 시대의 희생양이었던 독도. 이로써 얼마 남지 않았던 독도 강치의 운명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독도 강치들을 끌고 왔다는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입니다. 몇 개의 뼈로만 추정했던 독도 강치를 표본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겨우 100m. 강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현실. 오늘날 표본이나마 남아있는 독도 강치는 19점에 불과합니다. 이 중 일본 15점, 네덜란드 3점, 영국 1점. 하지만 우리나라엔 단 한 점의 표본도 존재하지 않죠. 사진보다 한 10배 정도 더 거대한 강치였습니다. 이곳으로 잡혀온 수만 마리의 강치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껍질이 벗겨져 군화가 되고 가방이 되어 세상 곳곳을 떠돌았을 겁니다. 독도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였을 것 같아요. 촬영도 금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는 것조차도 금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씁쓸하고 슬프고 또 화도 나고 보이시나요? 발밑에 독도 강치. 봤던 저런 강치들이 만 마리가 잡혔다면 정말 산처럼 이렇게 쌓였을 것 같고요. 강치가 누워 있었던 그 바위들이 전부 피로 물들었겠구나. 그 처참함을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1994년 독도 강치는 국제자연보존연맹으로부터 절멸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서울보다 16분 먼저 해 뜨는 섬 독도. 독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독도의 속살 속엔 우리가 모르는 훨씬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독도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천장굴. 배가 넉넉하게 드나들 수 있는 이곳은 놀랍게도 동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화산 분화구는 아닐까요? 차별 침식의 결과인데 독도에 사실 뭐 수많은 단층들이 지나가면서 화산암들이 그냥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층들이 여러 개가 또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천장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여러 개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암석이 쉽게 이제 파괴가 되고 뭐 풍화 침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굴뚝같이 수직 방향의 어떤 동굴 같은 이제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실로 장대한 침식의 시간이 이 단단한 바위 위에 흘렀을 겁니다. 비바람과 파도의 격랑에 덜썩 주저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독도. 하지만 척박한 땅에도 생명이 자리 잡습니다. 가파른 벼랑 끝, 돌 틈에 뿌리 박고 120년 넘게 자라고 있는 독도 사철나무. 약간 희게 아마 그 조면한 사람이 이렇게 돌출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사철나무가 뿌리를 잡고 자그마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뭐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무인도가 아니라 어떤 그 유인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그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독도를 대표하는 나무가 아닐까. 어쩌면 최초의 씨앗은 바람이나 새들의 깃털에 얹혀 이곳에 왔을 겁니다. 그리곤 끈질기게 돌 틈에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숲을 만들고 다시 새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겠죠. 독도라는 곳이 워낙 그 뭐 저 가파르고 침식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양 발달도 거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식생이 이렇게 자라나기에는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편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그 섬의 크기에 비해서 다양한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독도의 탄생 역시 극적인 지질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위들이 우리를 그 비밀로 안내해 줄 겁니다. 동해는 3천만 년 전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뜯겨나가며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자갈이 뒤섞여 온통 울퉁불퉁하고 검은색을 띠는 이 바위들은 뭘 의미할까요? 독도의 지하에서 뜯겨서 화산 폭발과 함께 올라온 그런 돌프 쓰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최대 460만 년의 연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60만 년이면은 제주도가 생기기 한 거의 300만 년 이전, 울릉도보다도 뭐 한 200만 년 가까이 오래 전인데 아주 나이 든 형님뻘의 화산이다. 동해 탄생 뒤 독도는 망망대해에서 불쑥 솟아났기에 그 탄생의 비밀을 바다 속에 훨씬 많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최근 음파를 이용한 수중 지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독도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분화구. 지금 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이 독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바다 한복판에 이 한라산 또는 뭐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섬이 하나 있었고 이 섬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이 화산 물질이 쓸려 내려와서 이 독도의 그 기초를 이루는 이 동도 웅쇄암이라고 하는 지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독도 생성의 이제 뭐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굉음과 함께 물에 젖은 새까만 화산재가 자갈과 뒤섞여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하부 직경 30km의 화산재는 물 위에 솟아 산이 됐고 오랜 침식을 거쳐 오늘날 독도의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독도를 보시면은 뭐 동도나 서도나 상부에는 주로 용암이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부에는 이렇게 아주 뭐 각진 그런 그 돌 부스러기들이 쌓여 만들어진 그 웅쇄암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89개의 암초를 거느리고 있는 서도와 동도. 대한봉이 있는 서도는 동도보다 70m가량 높습니다. 이는 단단하고 점성이 높은 조면 안산암이 위에 두껍게 쌓여 침식이 덜 됐기 때문이죠. 탕건봉이란 이름의 기묘한 바위. 성냥개비를 묶어놓은 듯한 육각형의 이 바위는 뜨거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논바닥 갈라지듯 틈이 생겨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도 여행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동도의 절벽. 독도에 이제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암석이 바로 이 동도 웅쇄암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암석입니다. 이것이 동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도, 그다음에 서도 북쪽에 뭐 가재바위 인근까지 해가지고 독도에서 가장 하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층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독도는 시루떡처럼 지층이 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쌓인 동도 웅쇄암과 그 위에 쌓인 서도 웅쇄암, 그리고 여러 단층이 교차하는 복잡한 지질 구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독도의 모습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깊숙이 거대한 몸체를 담고 있는 섬. 그 섬의 뾰족한 봉우리들은 오늘도 삶의 최전선이다. 하늘과 바다를 잇는 가파른 경계에서 새로운 탄생을 만난다. 솜털의 새끼는 어미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루를 버틴다. 새끼가 계속 엄마 뿌리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빨리 밥 내놓으라고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온몸으로 나누는 독도 괭이갈매기 새끼의 첫날 첫끼다. 대양을 오가다 길 잃은 새들이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굶주림입니다. 깜짝 도요는 지금 먹잇감 고를 처지가 아닙니다. 작은 모기로라도 끼니를 때워야만 하죠.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서 쉬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낙오된 새들은 여기서 머물다가 뭐 죽기도 하고 또 기력을 찾으면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 독도가 그 새들의 어떤 피난처, 쉼터 이런 역할을 하고 독도에서 발견된 새의 종류는 160여 종. 이 새들 중 대부분은
대양을 건너다 낙오되거나 길을 잃은 철새들입니다. 독도야말로 철새들에게 가장 절박한 땅인 셈이죠. 지친 날개, 허기진 배. 백로는 경계심조차 잃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모습이네.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도 달아나지도 않고. 새백로 되게 우아한데 너무 초라한데요. 아유, 너무 고생했네. 경사 70도, 서도 안용복길 절벽을 따라 식물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독도의 절벽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식물은 약 60여 종. 식물의 씨앗이 이제 그 이 전리 틈새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성장에 필요한 그런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리의 틈새를 따라서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뿌리를 잡고 이렇게 자라나가기 시작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바위에서 토양으로, 그 개척자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애써 자란 이 식물로부터 독도의 먹이 사슬이 시작되죠. 생태계라는 게 결국은 무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우선은 독도에 있는 돌과 흙과 그리고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바다 물, 이 무생물들이 다 이제 생명체의 어떤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풀과 나무, 곤충이 있는 곳에 새들이 집결합니다. 너무 작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들의 메뉴. 자세히 보니 진딧물이었군요. 찾는 자와 숨는 자. 발버둥 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척박한 이곳에서의 하루입니다. 눈을 크게 뜰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눈에 초점을 맞춰 정확히 목표물을 집어낼 것. 황로에겐 파리 한 마리도 왕건 먹잇감이죠. 홀로 존재하는 생태계란 없습니다. 2mm도 안 되는 배검은 꼬마 개미는 꿀을 얻는 대신 꽃들을 중매에 번식시키는 아주 요긴한 일꾼이죠. 여기저기서는 못 보던 꽃이에요. 이렇게 작고 근데 되게 품위가 있어요. 되게 꽃잎이 다섯 개고요.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갯가치 수염꽃. 독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매쟁이는 긴 주둥이로 꿀을 빨아먹는 벌꼬리 박각시입니다. 이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매일 치열하고 정교한 생명일기가 쓰여지고 있는 독도. 칼집에서 칼을 빼내듯 꽃망울에서 10개의 수술이 터져나옵니다. 암술은 수술과 꽃잎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하죠. 이제 우연과 인연의 찬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운 좋게 밥값이라도 찾아온다면 깊게 간직한 꿀을 내주고 꽃가루 묻혀가길 부탁할 겁니다. 대를 잇기 위해 모질고 간절했을 섬의 생명들. 새들의 깃털이나 뭐 발바닥에 묻어서도 왔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식물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바다 건너 독도까지 넓히고 있는 게 굉장히 경이롭기도 하고. 어쩌다 고양이란 뜻의 비슷한 이름을 가진 괭이밥과 괭이 갈매기가 이웃사촌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괭이꽃과 굶주린 덩치 큰 나비가 만납니다. 서로를 위한 간절한 만남이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중인데 겉을 탁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겁니다. 꼬투리에 힘을 모아 팽압으로 발사. 발사거리 최대 1m. 씨앗에서 날개로, 날개에서 씨앗으로 상상치 못한 은밀한 연결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성장을 위해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 퍼져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번식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많은 생명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어떤 따뜻함, 이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눈똥이나 오줌이나 뭐 이런 것들조차도 그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소중한 어떤 흔적이고. 바람과 새의 깃털. 어느 것 하나 우연과 인연이 닿지 않으면 섬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망망대해 한 점의 독도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왔고 시간을 축적해왔다. 독도의 별빛을 보며 섬의 일생을 다시 상상해본다. 별빛은 광대한 시간여행이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이 달려온 250만 광년은 독도가 용암을 내뿜으며 거대한 화산체를 완성해가고 있을 때였으리라.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그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점으로 존재하고 그 점에서 비롯된 빛 알갱이가 오늘 밤 작은 점 지구를 지나 독도에 와 닿는다. 여러 문화수가 지나간 자리에 독도를 닮은 별이 있다. 남쪽 물고기 자리에 있는 포말하우트. 일명 외로운 별, 론리스타로 불린다.
1등성 별이 없는 가을 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별, 포말하우트는 물고기의 입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독도 어부의 염원과도 어울리는 이름이다. 옛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땅의 이야기를 하늘로 끌어올렸고, 다시 하늘의 이야기가 오늘 독도의 생명 이야기로 꿈틀댄다. 마음속에 돌고래 한 마리를 헤엄치게 해보자. 독도의 밤은 매 순간 탄생과 소멸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한다. 별들이 태어나는 저 성운의 깊은 곳까지 다가가 본다. 생명은 저 별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어미의 따뜻한 품에서 시작됐다. 겨울 밤하늘, 오리온 자리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떠오르는 쌍둥이 자리. 형님과 아우별은 동도, 서도를 닮아 있다. 독도 이러니까 섬이 한 개인 것 같지만 실제 와보면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물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아, 동도와 서도는 뭔가 형제 같다. 근데 밤 되어가지고 독도 위에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빛나는데 그 쌍둥이 자리 보고 있으면 쌍둥이 자리 자체가 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그 독도도 아마 그 쌍둥이 자리처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형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우연과 결핍의 섬에서 생명 하나하나는 모두 기적입니다. 별빛에서 독도로, 독도에서 들꽃으로. 대양과 대륙, 생태와 문명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도는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독도는 소설가 김탁환에게 20년 넘는 세월의 화두였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섬, 사라져버린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의 경계 앞에 선 소설가 김탁환. 김탁환은 새로운 얼굴의 독도 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일생을 단숨에 훑으며 그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 소설을 넘어서는 소설, 평전을 넘어서는 평전이 필요했다. 굳이 환부를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 것은 독도의 울음이 묻히기를 원치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더 크게 울더라도 살아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고 싶다. 인간뿐 아니라 저 동해의 화산섬 역시 행복해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육지와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푸른 경계의 최전선. 섬의 일생은 지금부터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